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곡강리.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하는 강석호 의원의 농지에는 별장처럼 보이는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2011년 2월 강 의원의 부인 추 씨가 취득한 9,567제곱미터 밭 일부에는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10년은 안 지었어요. 여기 처음 봐요. 이게 뭐. 저 뒤에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 나무 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2016년 2월 제20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강 의원 부인의 농지 매입 불법 투기 논란이 불거졌던 땅입니다. 그런데 집 뒤쪽에 위치한 밭에는 누군가 경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옥수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밭 지금 경작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대철에. 아, 선생님이세요? 이 땅이 농조에 위탁돼 있어요. 아. 농조를 넘어갔어요. 그 저기 조합으로? 네, 그 뭐 이게 뭐 두 개인지 맛이 많으니까. 농지법에 따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작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주 씨는 어떻게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했던 걸까요? 계약은 2016년도 4월 1일자로 저희 농어총사하고 계약을 했고 농어총사는 거의 이제 경제하는 사람을 씨하고 같은 날짜로 2016년 4월 1일자로 다시 이제 위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 그럼 저렇게 맡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까지 확인 못하고 농지 업무만 농업인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2011년 매입 당시 강 의원 부인은 2,900여 평의 밭에 과수 농사를 짓겠다며 자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선을 한 강석호 의원이 이 농지를 구입한 시기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매도자의 부인 김모 씨가 8개월 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영양군 군의원에 당선됐고 당시 공천을 강 의원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실제로 땅 농사 짓는 사람 씨가 짓고 라는 분이 정작자로 5년 됐고 해당 농지가 서류상으로 정상 취득되었다고 판단한 농지은행은 추 씨를 농업인으로 인정해 정상적으로 임대 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의원 집 앞에서 만난 관리인과 서류상 임대인의 이름이 다릅니다. 2017년 11월부터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이 씨를 만났습니다. 건축일과 식당을 운영하는 이 씨는 친구인 김모 씨의 제의로 함께 추 씨의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토일은 얘는 저거들 방역위원장이야. 방역위원장이 소장, 얘는 소장끼리 취재 결과 농지은행에 위탁된 밭을 처음 임대한 오모 씨는 지역사무소 관계자. 이 씨와 함께 농사짓는 김모 씨는 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추 씨는 집을 지은 농지를 분할해 대지로 변경했고 나머지 밭을 농지은행에 위탁해 논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사는데 아직 노후야. 예. 정신 안 하면 여기 산다고. 아 여기에 그냥. 사시겠다고. 사고 나중에 병 안 되면 이걸 공으로 산다 그래. 강석호 의원은 지역에 땅이 없어 떠돌이 국회의원이란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했다고 답변했습니다.